제58차 홍보주의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담화를 냈습니다. AI 인공지능에 끼칠 영향을 성찰했는데 담화 주요 내용과 함께 AI 윤리 문제까지 조명해봅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교황청 홍보부 파울로 루피니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CPBC의 창립 36주년을 축하하며 가톨릭 언론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제14회 생명주의 미사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미사 중에는 제18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도 발표됐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가 창립 9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 속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홍보주일 담화에서 인공지능, AI 시대에 인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마음에 깃든 지혜를 구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마음에 깃든 지혜, 온전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향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홍보주일 담화 주제입니다. 교황은 먼저 인공지능 체계의 발전은 모든 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고 또 문화적 변화가 선에 봉사하도록 이끌 수 있겠냐는 것. 교황이 내놓은 답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성찰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느님과 만나는 내면의 자리이며 이러한 지혜는 기계에서 찾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교황은 마음의 지혜는 전체와 부분, 결정과 그 결과, 고결함과 취약함, 과거와 미래, 우리의 개성과 더 큰 공동체 안의 소속감을 한데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덕이라고 일깨웠습니다. AI 사용과 관련해 교황은 마음이 기우는 데 따라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위협이 되기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특수 분야에선 유용할 수 있지만 타인 그리고 현실과 맺는 관계를 왜곡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윤리적 규제의 모델들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체계의 사용에 따른 해롭고 차별적이며 부조리한 영향을 방지함은 물론 다원성 감소나 여론 양극화, 획일적 사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오용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혁명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집단 사고로 또 책임 회피 등으로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의 먹잇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유로 마음의 자양분을 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인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자며 지혜는 인공지능 체계를 온전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봉사하도록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AI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혐오와 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인류에게 AI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인데요. 이어서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조계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주 사법부가 도입한 인공지능 판사가 유색인종이나 가난한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예측하면서입니다. AI의 개발자 집단의 편견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AI에 담긴 혐오와 편견 문제는 국내에서도 논란거리입니다. 2020년 AI 챗봇 이루다가 성차별 발언을 학습해 사회적 약자의 혐오 발언을 쏟아낸 사건입니다. 이 AI 챗봇은 사용자의 폭력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국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AI가 발생시키는 혐오와 차별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만드는 이들에게도 윤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선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 특히 약자에게 전해진단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AI 윤리 부문 고문이자 교황청 생명아카데미 컨설턴트인 파올로 베난티 수사는 AI보다 걱정되는 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We have to fear what comes out from the human heart. That could be good or bad.
And so a ba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our worst enemy. A goo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our best friend to shape a better tomorrow. 베난티 수사는 AI를 도구로 사용할지 무기로 사용할지는 인간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e last stage of that evolution of our tools that could be the most terrible weapon that we know. We have to say that we would like to keep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ool and not as a weapon. AI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지는 인류가 몰두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하느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지능이 기술로 구현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인류의 숙제가 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창립 36주년을 맞아 교황청 홍보부 파울로 루피니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가톨릭 언론으로서 부정과 거짓에 맞서 정의와 평화의 구축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청 홍보부 파울로 루피니 장관은 먼저 CPBC가 언제나 화해를 촉진하고 만남의 문화를 일으키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며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창립 36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시대의 증표를 이해하며 남들이 버리는 것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늘 질문하는 CPBC가 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가톨릭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평화와 정의, 선함과 아름다움, 인류의 형제의 보호와 전파를 제시했습니다. 교회 저널리즘은 평화의 구축자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노달리따스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인용하며 교계 미디어가 실천해야 할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듣고 더 깊이 탐구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로 이야기를 전하는 저널리즘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선의를 가진 모든 일을 하나로 모으고 세대 간 다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계 미디어의 AI 활용과 관련해 루피니 장관은 AI가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공동체를 더욱 응집력 있게 만드는지 식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교황청 첫 평신도 장관으로 임명된 루피니 장관은 6년째 교황청 미디어들을 관장하며 교황청과 전 세계 지역교회 언론을 잇고자 활발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지난 주일은 한국교회가 정한 생명주일이었습니다. 서울대 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생명주일 미사에서 누군가의 자살을 돕는 건 그릇된 자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사 중에는 제18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도 발표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신자들에게 축복을 주며 명동대성당 중앙통로로 입장합니다. 제14회 생명주일 미사가 서울대 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구요비 주교는 강론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살을 도와주고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가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자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분명 그릇된 자비이며 자비에 대한 참으로 위험한 왜곡입니다. 구주교는 질병과 고통 중에도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존엄한 생의 말기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을 없앨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 의식이 없는 사람, 임종의 고통을 겪는 노인분들도 언제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개별적인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사 중에는 제18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도 발표됐습니다. 40년 넘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MGU가 활동 분야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진홍 교수가 생명과학 분야 장려상, 환경과 생명연구소 장성익 소장이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 대전자무원이 활동 분야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신자들로부터 축하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날에 맞이한 생명주일, 명동 1898광장에서는 다양한 생명 존중 행사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태아 안아보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요. 구요비 주교도 26주 태아 모형을 품에 안아보고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생명주일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생명주일은 1995년부터 지내온 생명의 날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2011년 생명주일로 이름을 바꾸고 인간 생명의 무한한 존엄성을 되새기며 혼인과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가 창립 9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남북 간 화해와 일치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했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세미나는 먼저 한반도 분단이 한국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군사주의가 초당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매우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정권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왔고 국민 여론도 군사강국을 선호해왔다고 짚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이태로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방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힘에 의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건 21세기 이후, 특히 21세기 이후 모든 정부, 흔히 말하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를 계속 강화시키는 상황에서 조선을 향해서 핵을 내려놓아라, 미사일을 내려놓아라, 그걸 좀 줄여라. 이게 먹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분단 트라우마가 더 심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나눔연구소 남경우 연구위원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지 않은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분단이 트라우마로, 아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한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전승이 되고 있고 전이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분단은 모습을 바꿔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교구 박동호 신부는 교회는 평화의 중재자로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이 관계는 세계 평화의 대의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말하면 어떤 세계 평화의 어떤 그 가장 큰 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기억도 있습니다. 평화의 중재자. 오로지 남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희생일지를 몰라도 오로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평화여야 하는. 미래 세대에게 통일 담론을 강요하기보다 교회가 화해와 일치를 위한 희망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화해와 일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는 저는 가장 기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희망을 청년들이 꿈꿀 수 있다면 청년들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분단을 바라보는 고착화된 사회적 맥락을 넘어 교회는 존중을 기반으로 한 화해와 일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라우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신 분들을 오히려 함께 동반하고 껴안으면서 평화를 위한 또 남북 더 길게는 남북 통일을 위한 어떤 에너지로 함께 승화해 나가는 작업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교회 주교들이 사목현장 체험 일환으로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천 선곡동 성당에 있는 카페입니다.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카페입니다.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신자들에게 아카페 커피는 인기 만점입니다. 사목 현장 체험에 나선 주교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자립청년 송기주 씨는 이 경험을 살려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송 씨는 보육관과 쉼터, 자립지원관을 오가다 18살의 송원섭 신부를 만났습니다. 자립지원관 덕분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학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18살의 청소년재단의 송원섭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따라서 자립관에서 와서 운동과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송원섭 신부님처럼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것처럼 저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자립청년 박요셉 씨는 지난해 3월 자립지원관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박 씨는 수도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있다가 자립지원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혼자 자립하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웠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립지원관에 오면서 박 씨는 배우고 싶은 것도 생기고 성당에서 활동도 하며 한층 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교구 허수동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하면서 송원섭 배돌 신부님과 청년 성서 모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자립지원관 또는 시설의 동생들을 더 잘 챙기고 돌보는 착하고 좋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자립은 나이에 따라 강요됩니다. 만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그냥 연령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립준비 청소년들과 12년을 함께해온 송원섭 신부. 송 신부는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비해 위기 청소년과 자립취약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이들이 갈 장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인천교구 신부들이 또 카톨릭 청소년재단 신부들이 LH 건물들을 보러 다니면서 저희가 건물을 구하고 그 건물에서 아이들 돌보고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나라에서 같이 함께 돌봐야 될 부분이긴 분명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나라와 함께 같이 우리가 먼저 진행되어야 될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동반할 수 있는 사회와 교회.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한국교회의 사목적 관심과 도움이 계속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현재와 미래 교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 소년 레지오 프레시디움이 활성화되면서 본당 공동체 전체가 활기를 띠는 곳이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서울 역촌동 본당을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역촌동 본당은 매달 첫 토요일 아침 성모 신심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전 묵주기도를 드리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에 임하는 아이들. 역촌동 본당에는 성모님의 어린 군사들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초등학생 18명으로 이뤄진 사랑의 샘과 중2부터 고2 청소년 21명으로 구성된 신비로운 장미 프레시디움입니다. 사랑의 샘은 창단 11년이 넘었고 신비로운 장미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미사 뒤 이어진 주 회합 시간 모두 진지한 자세로 회합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레지오 마리의 활동 덕분에 신심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레지오를 안 할 때는 조금씩 토요일에 많이 빠지는데 레지오를 하고 나서는 많이는 안 빠져요. 집에서 목주기도 해요? 집에서 해요? 졸면서 해요. 그 전날에. 얼마나 자주 해요? 5단? 한 하루에 1단씩은 해요.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사귀기가 되게 쉬워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본당에서 청소년과 청년 신심단체가 사라졌지만 역촌동은 예외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열정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선순환도 이루어집니다. 신부님이 너무 많은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다 보니까 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자모님들도 아, 레지오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또 더 좋은 케이스는 그 아이를 보냈던 자모가 제가 속해 있는 작년 레지오를 같이 하세요.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더 발화가 됐거든요. CPBC 이희미입니다. 고 조영동 작가의 예술과 신앙을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절두산 순교성지에 있는 한국 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의 기증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윤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한편을 가득 메운 수많은 자화상. 고 조용동 작가가 오랜 세월 매달렸던 에체 호모 시리즈입니다.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의 에체 호모는 가톨릭 미술에서 온갖 순환으로 인해 처참해진 예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앞에 순환받은 모습으로 끌려 나오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톨릭 미술에서는 고통받고 굉장히 피폐해진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도상을 에체 호모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생명의 근원과 궁극에 관한 추상화 등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한국 천주교 순교자 박물관에 기증된 조용동 작가의 유작들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40여 점은 대부분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들입니다. 1933년생으로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인간의 고뇌와 실존의 의미를 추상으로 표현했던 작가는 한국전쟁 직후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1995년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 창립 당시 부회장을 역임했고 서울 주교자 명동 대성당의 김범우 초상, 절두산 순교성지의 김진구 초상도 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9회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이어지며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수락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에 시민들은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인 지금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멋진 말과 달리 반대로 가는 윤 대통령을 만납니다. 먼저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궁금증은 윤 대통령 앞에서 멈췄습니다. 법 앞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특권을 떠올립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던 제2부속실은 왜 진척이 없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던 공정에 관한 질문을 국민들은 지금 김 여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협치가 필수임에도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서야 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처럼 상식의 자리에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 대신 갈라치기로 국정 동력을 잃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권위주의 정권이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무능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자질 부족을 말합니다. 폭우로 서울시가 침수가 되는 모습을 보고도 대통령은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69시간 노동 등 준비 없는 정책을 내놓고 뜻대로 되지 않자 전 정부와 국회를 탓했습니다. 최악의 남북관계, 일본 오염수 방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도 어디로 가는지 걱정입니다. 민생도 어둡기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말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으로 상징되는 치솟는 물가,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자영업자들, 전세 사기로 드러난 주거 정책 등 민생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등을 보며 시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안전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을 검찰 수사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동개혁이라고 하고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을 겁박하며 의료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자리에 수사와 기소가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는 징계가 폭탄처럼 쏟아지게 만들고 말하려는 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용산을 비롯해 방통위,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정부 요직에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습니다. 이런 지난 2년간의 실책 위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3년을 시작합니다. 3년의 시작은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준영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특검은 정치 공사라고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도 기존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특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말로는 민생 협치라고 하면서 어떤 태도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2년과 같은 태도의 윤 대통령이라면 앞으로의 3년 동안에도 국민들은 심판을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 사주는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2년과 우리의 3년입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특권과 이념이 아닌 공정과 상식의 국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축하 메시지를 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각자의 삶 안에서 연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는데요. 봉축표어처럼 종교계가 화합과 일치의 모습으로 함께 평화를 일구어 나갔으면 합니다. CPBC 뉴스 플러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